오늘 마침 또 우리 설립자 기일이시고 그래서 이 재단에 대해서 지금 우리 이사장님에게서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 참 훌륭한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좀 우리 이런 이기적인 이런 사회에서 이런 공적인 아주 또 훌륭한 이런 대중적인 이런 공익을 위한 이런 사업을 하신다는 데 대해서 굉장히 감명을 받았습니다. 지난주까지 중세에 관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세에서 이제 그러니까 중세 시대 자체에는 그렇게 우리가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술이라는 것은 인간의 감정의 표현이고 그 예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상 중세에는 쭉 없다가 형식상으로는 있었는데 예를 들면 이제 학교극 같은 거, 이제 이런 어떤 성경의 내용을 이 라틴어로 쓰여진 이런 성경의 내용을 연극 공연을 통해서 연극 공연을 통해서 실제 공연에 참여해보므로써 어떤 그 성경의 내용을 배우는 이제 이런 식의 그 연극, 그다음에 시에서도 민내장이라는 이런 그 연애가죠, 연애시 이런 그것도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자발적인 그런 사랑의 감정이 아니고 자기가 섬기는 그런 영주에 대해서 기사가 이렇게 같은 충성의 이런 표현을 영주 부인에 대한 이런 사랑으로 바꾸어서 표현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말기에 들어서면 사회체제 자체가 변하게 되고 그 사회체제의 변화라는 것은 제3신분이 탄생하는 그런 겁니다. 시민계급이 이제 그때 탄생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 중세까지만 해도 왕과 귀족이 이제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 계급이었었는데 이제 근대로 들어오면서 시민계급의 역사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왕과 귀족 1신분, 2신분에서 이제 제3신분이 등장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과정이 중세에서 근대로 이행해가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주축 세력들이 바뀌는 것이죠. 더불어서 이제 그 시민계층을 중심으로 한 이런 경제체제들이 새로 만들어지는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자본주의라는 이런 형식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근대가 이제 시작되면서 중세가 끝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민계급들이 역사의 주축으로 자리 잡게 된 이런 시기가 대체적으로 1800년 무렵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무렵에 묘하게 이제 프랑스 혁명 같은 혁명들이 등장을 해서 시민계층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새로운 엘리트 계층으로 이제 역사의 주인공으로 이제 확고한 이런 그 이전에 한 몇 명 한 3-400년 동안 쭉 이어져 온 시민 계층들이 이제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이제 그 모습을 분명하게 본격적으로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다음 이제 경제적으로는 그 무렵에 이 산업 혁명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해서 이제 근대적인 이런 생산 방식들 이제 기계에 의한 공장제 생산이 가능해진 이런 시기가 됐고 그런 그 흐름에 맞추어서 그 이전부터 조금씩 조금씩 발전해 나왔던 데카르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그 인간이 이성적인 이런 존재라는 이런 생각들이 쭉 발전해 오면서 마침내 1800년 무렵에 1780년대 프랑스 혁명이 등장했던 그 시대와 비슷한 이런 시대에 칸트의 3대 비판서들이 쓰여집니다. 그때 이제 비판이라는 것은 인간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철학적인 지식들을 이제 새롭게 이제 보다 더 엄밀하게 검토한다라는 이런 의미에서 칸트는 독일인이었고 크리틱이라는 영어로도 크리틱 이런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판단력 비판이라든지 순수 이성 비판이라든지 실천 이성 비판이라든지 이런 개념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 계몽주의의 이런 터전이 확고하게 마련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미성년 상태에서 이제 벗어난다라는 것,
그 이유는 인간에게 이성과 오성이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선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인간이 그 왕과 귀족 못지않게 시민계급 일반이 이제 역사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오늘부터는 근대 소설들을 다루게 될 텐데요. 그 준비 과정으로 근대 소설이 발생할 수 있었던 그런 배경들을 몇 가지 중요한 이런 그 사실들을 통해서 좀 그 배경들을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소설이라는 것은 지난번에 그 말씀드렸듯이 프랑스의 소설 사회학자 루시엔 골드만이라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소설 사회학, 뭐 문학 사회학 이런 개념들을 저희 문학하는 사람들은 쓰는데 문학이라는 것은 뭐 좀 더 넓게 보면 예술 사회학이라는 개념을 쓸 수도 있습니다. 예술이라는 것은 사회적인 산물이다 이런 맥락입니다. 문학이라는 것은 어떤 뭐 전에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말씀도 드렸고 이제 근데 이제 이 무렵 지금 우리 르네상스가 시작된 오늘 그 무렵을 다루게 될 텐데요. 이 무렵에 접어들면 이제, 이제 예술이라는 것은 이제 상상의 산물이다 뭐 이제 이런 개념들이 등장할 텐데 뭐 그렇게 어떤 개인적인 산물로 물론 예술을 볼 수도 있지만 더 넓게 보면 이 문학 예술은 사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한데 이제 그런 쪽을 연구하는 그런 분야를 소설사회학, 예술사회학 이런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루시엔 골드만이라는 프랑스의 이 문학사회학자는 소설이라는 장르가 무엇인가라는 이런 연구를 하면서 소설이라는 것은 그 근대 사회의 산물이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근대 사회의 산물이다. 그러면 그 이전에 고대에는 뭐였느냐? 그때는 서사시가 있었다. 그렇지만 근대에 접어들면서 이제 소설이 등장한다. 그럼 소설은 뭐냐? 소설은 개인의 이야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인.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개인이라는 개념을 쓰는데 이게 이제 영어로는 individual이라는 이런 개념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에 했습니다. individual. 개인의 이야기입니다. 소설이라는 것은 물론 서사시에서도 우리가 전에 일리아스나 오디세이를 봤을 때 개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사시에서 다루는 개인과 소설에서 다루는 개인은 많이 다릅니다. 그 다른 키포인트는 사회와의 관계입니다. 사회와의 이 사회라는 것은 공동체라고 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국가라고 볼 수도 있겠고 하는데 공동체와 그 개인의 관계가 어떻게 설정되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서사시 소설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서사시에서는 그 개인이 공동체 안에 확고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공동체 안에 존재하고 그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이렇게 충돌을 하게 될 때 개인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런 아주 그 모범답안이 이제 서사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서사시에 이제 담겨 있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제 소설에서는 좀 다릅니다. 소설에서는 개인과 공동체가 대립하는 이야기입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대립하는 이야기. 그래서 루시엔 골드만이라는 사람은 소설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소설이란 문제적인 사회에서 이 문제적인 그 주인공이 문제적인 방식으로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라는 그런 아주 유명한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 그 루시엔 골드만의 책을 읽고 문학을 공부해야 되겠다 라고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그 몇 명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요. 저한테 감동을 줬던 그런 인물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명이 골드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 그 멋진 말, 이 문제적인 사회에서 문제적인 주인공이 문제적인 방식으로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그 말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그리고 이렇게 문학 작품을 이렇게 그 사회학적인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근대 사회가 만들어낸 그런 개인의 이야기가 소설이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그때 이제 흥미 삼아서 이 문학을 연구를 해보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는 이제 이게 직업이 돼서 참 지금까지 와 있습니다. 참 삶이라는 것이 묘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루시엔 골드만이 문제적이다라는 이런 말을 많이 쓰는 이유는 개인과 공동체에서 이렇게 볼 때 개인이 볼 때는 공동체가 문제가 되는 이런 좀 뭔가 이렇게 비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이런 맥락입니다. 반면에 공동체에서 그 개인을 봤을 때는 그 개인 자체가 문제가 되는 이런 방법, 이런 그 시각입니다. 그리고 개인과 공동체가 대립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그렇지만 개인이 어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든지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만을 추구한다든지 이러면 진정한 가치가 아니죠. 서로 이런 문제적인 이런 사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개인은 정말 진정한 이런 가치, 자기가 이상적으로 여기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제적인 사회에서 문제적인 주인공이 문제적인 방식으로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이야기다 라는 이런 유명한 공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사시에서는 그런 문제적이라는 개념을 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에 봤던 그런 서사시나 아니면 서사시와 같은 맥락에서 쓰여진 고대 비극의 주인공들을 염두에 두시면 아마 쉽게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비극의 주인공들, 그 다음에 고대 서사시의 이 주인공들은 끊임없이 공동체와 하나가 되어 있고 공동체의 지지를 받고 있고 그런 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소설을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쭉 이제 몇 편의 근대의 대표적인 이런 소설들을 현대까지 쭉 지금 포스트 모던 타임스까지 소설들을 살펴볼 텐데 그 주인공 개인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좀 다루겠습니다. 개인은 영어로 individual이라고 얘기하는데 저기 옛날 그 히라보로 이 individual 이것은 뭐 영어로도 individual 이것은 in하고 divide에서 나온 것이죠. divide는 division, 분리, 분할 그런 뜻이고요. 이는 반대의 뜻입니다. 그래서 individual 이것은 분할되지 않는 이런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그런 인물, 그 자체로 완전한 이런 인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그 자체로 완벽한 이런 완전한 인물, 이제 이런 의미에서 개별자로 볼 수 있습니다. 개별자, 그러니까 공동체 내에서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의 그 단독자가 됩니다. 그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그런 존재가 된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초기 출발기에 시민계층의 이런 존재 방식이었습니다. 시민계층이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양에서 시민계층은 출발기에 시민계층을 특징 짓는 두 가지의 개념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돈, 그 다음에 하나가 교양입니다. 돈과 교양으로 무장한, 그러니까 최고의 그 사회의 엘리트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일단 돈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그 돈을 어떤 이윤 추구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자식들의 교육을 위해서 쓰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 아주 그 엘리트 계층으로서 시민 계층들이 등장할 수 있었는데 이런 그 인디비주얼이라는 개념이 그 영어 사전에 처음 등장했던 시기가 15세기, 그러니까 이제 중세가 끝나고 이제 그 르네상스가 시작되는 이 무렵, 지금 이제 오늘 우리가 그 시기들을 다룰 겁니다. 르네상스하고 이제 이어진 바로크라는 시기를 다룰 텐데 이제 이 시기가 대체적으로 15세기, 16세기, 그다음 17세기 이런 시기들입니다.
이 시기에 이 그 시민 계층들은 단순히 어떤 그 자체로 완전한 그런 개별자라는 이런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권리와 책임 그리고 의무까지도 함께 지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이 그 자체로 완전한 그런 독립된 존재로서의 인간이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권리, 동시에 책임, 의무까지도 다 이렇게 지는, 그러니까 가장 모범적인 이런 도덕적인 이런 주체를 의미하죠. 이것은 이제 그 이전 사회, 중세 사회나 고대 사회와 비교를 해보면 그런 개념들이 뚜렷하게 이해가 될 겁니다. 고대에서 이 개인은 공동체 안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었고 공동체의 가치를 역시 대변하는 그런 인물들이 이상적인 주인공으로 칭찬을 받고 있었던 이런 사회였습니다. 고대 비극이 한결같이 내세우는 그런 주인공들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은 공동체의 가치를 내면화하고 그걸 대변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을 공동체에서 존중해주고 그래서 개인과 공동체가 하나가 되었던 이런 그 사회가 고대였었죠. 그런데 중세에서는 개인이 공동체 안에 속한다라는 것이 훨씬 더 강화된 이런 시대였습니다. 이제 중세에서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이런 관계에서 어린 양과 목자의 이런 관계로 그리고 또 카톨릭에서는 지금도 이제 교황이 저 제일 위에 계시고 그 다음에 각 지역에 큰 대주교가 주교님이 계시고 또 그 밑에 이제 주교님이 계시고 성당에 신부님이 계시고 이런 식으로 전 세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로 나누고 믿는 자 자체를 하나의 큰 그런 위계질서로 이렇게 나누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다라는 하나의 그 형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강하게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공동체에서 벗어난 개인은 존재하기가 힘들었는데 서사시 예. 서사시 중에서 안티고네는 예. 공동체에 대해서 도전했다고 네. 할 수 있는 얘기 아닌가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조금 더 정밀하게 이제 그 좀 분석을 더 해봐야 되겠지만 이제 그 작품에서 안티고네가 주장했던 것은 인간의 이런 가치거든요. 그 저기 오빠 폴리네이테스를 내장을 시신을 내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인간의 이제 이런 도리고 그런 맥락이었었는데 그런데 이제 그 안티고네의 저 안티고네가 크레온과 다툴 때 이제 그런 주장을 겉으로 내세우기는 했는데 실제로는 크레온이 이제 그 자기 아버지에게서 왕권을 오이디푸스에게서 왕권을 빼앗았고 그 왕권을 차지했다라는 이제 그래서 크레온에 대한 반감 불만 이런 것들이 섞여 있는데 그로 인해서 안티고네는 이제 죽게 되는. 이런 상황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조금 더 이제 좀 정밀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 안티고네가 공동체의 가치를 배반했다랄지 그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매장이라는 그런 어떤 인간의 도리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비록 이제 겉으로는 그러니까 속으로는 이제 자기 그 삼촌에 대한 이런 개인적인 불만이 자리 잡고 있기는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품도 역시 그 공동체의 가치 안에서 움직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발기에 이런 개인은 이제 그 국가랑 공동체라는 틀과는 별개로 그 자체로 완전한 이런 존재로서 권리와 책임과 의무를 함께 지니고 있는 이런 인물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근대 사회가 개인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근대 사회가 근데 이 출발기 개인 그다음에 이제 쭉 이제 근대 사회가 끝나갈 무렵에는 개인의 존재 방식에 대한 이제
불안감 이런 것들이 자주 이제 키에르케고르 같은 이런 인물들 그다음에 이제 조금 이따 원근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특별하게 바로 이제 이 시기에 14세기 이 시기에 그 서양의 그 조형 예술, 미술 이런 데서 확고하게 등장하기 시작했던 그런 원근법들이 20세기에 들어서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이제 피카소 같은 이런 인물들, 뭐 그 이전에 입체파랄지 이제 이런 그 흐름들에 그 이르게 되면 이제 더 이상 원근법이라는 것이 하나의 이런 관점에서 하나의 이 눈을 통해서 이 사물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원근법이 생기는 건데 그것은 이제 그 개인의 어떤 그 개인이 세계의 중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조형 예술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이런 현상인데 그건 조금 이따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개인의 위치들이 조금 흔들릴 때 어떤 개인이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는 어떤 개인이 그런 이 사회의 가장 이상적인 어떤 더 이상 분리될 수 없는 이 주체, 서브젝트다라는 이런 말들에는 개인은 아주 이성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계를 명확하게 판단하고 분간할 수 있고 가치에 대한 이런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라는 이런 점이 전제가 되는데 그런데 이제 20세기, 19세기 후반 특히 이제 키에르케고르 같은 이런 인물들 니체 같은 이런 인물들 그 다음에 20세기의 아방가르드 예술 이런 쪽에 들어가면 이제 인간의 이성에 대한 회의 이런 것들이 심각하게 제기됩니다. 인간이 그 발휘했던 이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인간의 그런 물질적인 이런 세계에 대한 욕망 그리고 이제 1차 세계대전 또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지면서 대량 살상으로 이어진다라는 그래서 전에 이성의 그런 간지라는 이런 개념들을 썼는데 그 이성의 간지에 대한 회의, 의심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그 개인이, 인간이 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없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제기되면서 그 조형예술에서는 원근법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그 피카소 같은 이런 그림들 원근법이 무너지면서 예술에서 나타나는 것이 입체파 이런 그림들인데 하나의 인간을 하나의 이런 사물을 보면 내가 이 사물을 보는 그 형태를 마치 사진 찍듯이 이렇게 그 입체적으로 이제 공간 감각 속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한 사람의 얼굴을 그리더라도 정면에서 한쪽 그리고 옆면에서 한쪽을 그리고 하면서 그런 입체파 원근법이 무너지는 이런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은 근대가 끝나가는 이런 증상들을 예술에서 보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러니까 근대 사회가 끝나갈 무렵 이제 그 타전에서 이제 이 세계에 대한 이제 니체나 그 선배였던 스승이었던 키에르케고르 같은 이런 인물이 그 니힐리즘이라는 개념들을 사용하면서 이 그 시민사회의 이런 가치들이 결국은 니힐이다. 니힐이라는 것은 무라는 이런 뜻입니다. 무. 어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사실은 그 지배계층의 그런 가치에 해당하고 이것은 가치가 시대가 변하면 바뀐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 인간을 보는 그런 이 개인을 보는 이제 이런 관점들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키에르케고르는 인간을 신 앞에선 단독자라는 똑같이 단독자라는 이런 말을 쓰는데 그때 그 단독자는 지금 출발기에 이런 그 자체로 완전한 이런 인디비주얼이라는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인간은 더 이상 신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외롭게 결단을 내리고 그 결단을 내려서 거기에 따라서 행동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책임도 결국은 자기가 질 수밖에 없는 이런 불안감 그때 사람은 참 불안하죠. 우리가 어떤 새로운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그럴 때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게 좋은지 저게 좋은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결단을 내리게 되는데 그 책임까지 남이 신이 대신 져주지 않는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역시 이제 이런 측면에서도 그 개인을 보는 이런 관점은 결국 사회적인 맥락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개인주의의 반대는 이제 집단주의, 사회, 국가, 공동체 안의 개인, 중세나 고대에서 봤던 이런 것과는 이제 완전히 다른 이런 문화적인 터전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르네상스가 시작됩니다. 그건 조금 이따 우리가 더 구체적인 그림들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이제 그 전통적으로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인물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썼던 그 유명한 책 가운데 하나가 폴리티카라는 책이 있습니다. 폴리티카. 이거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는 이상하게 그 뭐 정치학 이렇게 옮기는데 정치학 이렇게 옮기는데 저는 이 폴리티카 이 어원은 폴리스에서 나온 거거든요. 폴리스는 고대에서는 도시국가들이 폴리스였었죠. 도시국가.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큰 이런 중앙 집권 국가가 아니라 조그만 이런 도시국가 형태로 이렇게 존재했었는데 그래서 이 폴리티카 이것은 이 책에 그 인간을 그 첫 부분에 일부의 인간을 존 폴리티콘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존 이것은 존재 이런 뜻이고요. 존 그 다음에 폴리티콘은 뭐 국가로 번역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라는 말보다는 폴리스라는 개념이 원래 폴리스라는 개념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공동체 이런 뜻입니다. 공동체. 그러니까 그 존 폴리티콘 이것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뭐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번역을 하는데 그건 아닌 조금 좀 과장된 번역인 것 같고요. 공동체 내의 존재다라는 이런 뜻입니다. 인간은 그러니까 폴리스 안에 이렇게 살아갔고 그 폴리스 안에서 어떤 자신의 그 교육을 받고 의견을 피력하고 그 안에서 활동하고 그런 이런 존재다라는 그러니까 공동체 내의 개인이다라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그 폴리티카 이것도 폴리스에서 나왔다고 본다면 정치라는 뜻도 물론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정치라는 것이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어떤 통치하는 이런 방식들이 정치가 되기 때문에 그런 뜻이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떤 공동체론 아니면 뭐 조금 현대적으로 이제 번역을 한다면 국가론 정도로 번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폴리스에 관한 이런 이론이기 때문에요. 폴리스는 고대의 그런 아테네나 우리가 전에 봤던 공동체를 말한 도시국가를 말하죠. 그 안에서 이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 인간을 존 폴리티콘 공동체 내의 존재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기에 그 나온 그 이제 첫 부분에 제일 처음은 아니고 거기에 나온 핵심적인 이야기가 씨앗 안에 전체 나무의 근본이 담겨 있듯이 이미 그 씨앗을 보면 거기에 그 씨앗이 어떻게 발아해서 그 줄기가 자라고 잎이 자라고 꽃이 피고 해서 그 나무의 그 근본 나무의 그 전체 모습이 씨앗 안에 담겨 있듯이 인간에게는 국가의 근본이 담겨 있다라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그러니까 인간은 공동체 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간 공동체 내의 존재로서 그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발전시키고 실현한다라는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만들어진다라는 이런 유명한 태제들이 국가론, 공동체론 여기에 왠지 우리가 정치학 이렇게 하면 뭐 다 그럴 이렇게 느끼리라고 말씀은 제가 일반화시켜서 못 드리지만
혼모술수간등한 이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 네, 그 국가론 네, 네,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런 관점들, 이런 중세에도 조금 그 관점은 달라지지만, 그러니까 그 중심점은 달라지지만 중세에도 이제 신 중심으로 큰 교황님이 계시고 이제 또 큰 이런 대주교, 주교 이런 신의 국가, 신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 국가가 세속적인 국가를 대표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중세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그 개인의 가치들을 공동체의 가치가 포섭할 수 있는 이런 시대는 중세까지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그렇게 그 개인과 공동체가 물론 완전히 대립됐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문학에서는 그 개인과 공동체의 대립, 이런 개인과 사회의 대립 이런 것들이 소설의 근본적인 틀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이클 샌들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그 이야기, 존 샌들이 주장했던 그 정의라는 것이 결국은 그 공동체의 가치를 재대변하는 것, 이것이 정의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그런 사례들이 나오는데 대부분의 그런 사례들이 개인의 이익과 공동체의 이익이 대립할 때 어떤 행동 방식을 취하는 것이 도덕적인가, 정의인가 이런 것들을 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예를 들면 2004년 여름 멕시코만에서 대규모 허리케인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20여 명 이상의 사람들이 죽고 주민들의 이제 재산 손실이 커지고 그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그 가격 폭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예를 들면 주유소에서 이제 미국의 주유소는 아마 얼음 주머니 같은 걸 파는 모양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주유소에서 기름만 팔죠. 독일에 처음 유학 갔을 때가 1989년인데요. 그때 제가 깜짝 놀란 이제 우리나라와 이런 차이, 그때는 좀 차이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도 아주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서 생활 방식들이 비슷해지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것 가운데 몇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그 대표적인 이제 주유소입니다. 주유소에 독일의 주유소에는 슈퍼가 함께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독일에는 노동자들의 이런 우리나라에서도 전역이 있는 삶, 인간의 어떤 그 쉴 수 있는 권리 이런 이야기들이 요즘 이제 많이 나오는데 독일에서는 그때만 해도 6시면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이런 슈퍼가 그러니까 일찍 닫은 거죠. 그러니까 슈퍼의 이런 슈퍼마켓에 근무하는 노동자들도 일반 회사원과 똑같이 이런 하나의 직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6시에 퇴근해서 가정을 꾸리고 자기의 저녁에 여가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논의가 그래서 있었고 그래서 독일에서는 가게 문을 닫는 그런 규정을 담은 법안이 있습니다. 그 법이 확보를 해서 그걸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6시에 이렇게 일요일날 당연히 문을 닫는 거고요. 토요일도 2시까지 그때는 토요일도 있었지만 근데 이제 그 매일 6시에 문을 닫을 수 없으니까 Long Thursday 영어로 말하면 Long Thursday라 해서 목요일만 8시까지 슈퍼가 문을 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화적인 충격이었는데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밤늦게 이제 그 어떤 물건을 살 때 가게들이 다 빨리 문을 닫으니까 밤늦게 맥주 한잔 하고 싶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주유소에 가서 물건을 사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멕시코만의 미국에서
그 플로리다를 휩쓸고 간 이런 허리케인 때문에 이제 가격 폭리가 심해지고, 그래서 주유소에서 평소에는 2달러에 팔던 얼음 주머니를 10달러에 팔고, 그다음에 그 이 가정용 소형 발전기가 250달러였는데 평소에 이제 이 그 허리케인 휩쓸고 가고 나서 이제 그 상품이 적어지니까 무려 그 한 8배나 폭리를 취한 2000달러에 팔고, 그리고 여관방이 평소에는 40달러였는데 이제 160달러나 지급하게 되는, 160달러를 이제 그 치러야 여관 사방 갈 수 있는 이런 가격 폭리 사태가 그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난 때문에 일반 그 플로리다 시민들의 삶 자체도 어려워졌는데, 물가까지 이렇게 폭등하는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정의이냐, 이런 논쟁들이 벌어졌고, 이것을 아담 그 마이클 샌들이 자기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에서 그 논쟁을 합니다. 그 이 물건값을 그 내 물건 내가 파는데 당신이 왜 간섭이야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은 자유주의적인 이런 관점이죠. 뭐 자본주의가 출발할 때 애덤 스미스 같은 그런 인물, 가격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렇게 그 잘 수요가 많아지면 이제 물건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고, 또 물건이 너무 많이 만들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니까 또 이제 뭐 어떻게 되고 하는 그런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마치 그 보이지 않는 손처럼 이제 그 가격이 정해진다 해서, 내 물건 내가 비싸게 파는데 이게 무슨 그 잘못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또 한편에서는 이제 이 그 플로리다 시민들의 이런 삶 자체가 어려워지는데 어떻게 10배나 이렇게 그 폭리를 취하는 것이 과연 도덕적인가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의 논쟁을 이제 그 이 마이클 샌들이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이제 이런 책에서 쭉 논의를 하는데, 그때 그 샌들의 관점이 바로 공동체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아무리 이렇게 그 어떤 개인의 자유, 아담 스미스, 뭐 자유주의, 난 뭐 요즘 말하는 신자유주의 뭐 이런 것들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만 그 이 서양의 정신적인 가치, 기독교에서 말하는 정신적인 가치는 이웃 사랑 아니냐, 이웃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이웃이 어려울 때 그 사람에게 연민을 느끼고 함께 잘 살자라는 것을, 이 그 재난 상황 자체도 어려운 상황인데 물건을 폭리까지 취하는 것은 이런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이중의 이런 폭리가 폭리에 해당한다라는 이런 논쟁들을 마이크 샌들이 그 책에서 제시를 합니다. 뭐 이런 사례들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인간의 어떤 그런 어떤 이익만을 생각하는, 서양에서는 유럽에서는 이제 그런 인물로 유대인들을 되게 그런 인물로 많이 꼽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윤에 밝아서 그 사회 주변 공동체는 뭐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존재다라는 인식들이 중세에서 쭉 이어져 왔습니다. 그것이 사실이건 사실이 아니건 이건 불문하고, 이 유대인들을 그런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마녀 사냥이죠. 이런 것들이 그 익숙해져 있는데, 그런 예를 이 셰익스피어의 작품 베니스의 상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샤일록 같은 이런 인물이 안토니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 돈을 갚지 않으면 그 산 1파운드를 도려내겠다 하는, 이런 것들은 자기의 그 돈, 돈놀이 이런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인물들이죠. 이제 아무튼 이제 이렇게 마이클 샌델의 이런 논의에서도 정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들, 이제 고대의 이런 그 가치들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래서 이 개인과 공동체의 문제,
우리가 전에 그 소포클레스의 오이디푸스가 신명에 이르는 이유는 전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작품으로 아이아스라는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아이아스는 그리스의 여러 그 영웅들 가운데 한 명인데 역시 이제 트로이 원정 중에 호머의 그 일리아스라는 이 작품에 그 등장하기도 하고 소포클레스가 기원전 449년에 쓴 비극 아이아스라는 비극이 있습니다. 거기에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아이아스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인간이 공동체의 가치 안에 존재하는지 이런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듯이 트로이 원정 할 때 가장 그 무공이 뛰어난 인물이 아킬레우스였습니다. 그런데 아킬레우스가 죽죠. 아킬레우스가 죽고 그 갑옷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 라는 최고의 그 장군이 죽은 그 갑옷, 칼 이런 걸 누가 차지할 것인가 라는 문제를 놓고 이제 아이아스는 자기가 아킬레우스 다음에 최고의 명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가져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갑옷은 오디세이가 가져갑니다. 오디세이는 아주 그 꾀가 많은 그런 인물이고 그래서 그 트로이 그 목마를 이용해서 트로이 성과 안으로 들어가자라는 이런 재치를 부렸던 그리고 전에 그 펠립 그 이 그 외눈박이 거인 그 폴리테무스를 이렇게 너의 이름이 뭐냐 할 때 내 이름 노바디다 해가지고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 이런 꾀고 인물인데 오디세우스가 오디세이가 그이 바다의 신, 풍랑의 신 아가멤논을 꼬셔서 아가멤논을 사주해서 아가멤논으로 하여금 그 갑옷은 오디세이가 갖게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아스는 내가 오디세이보다 훨씬 뛰어난 이런 그 장군이고 그래서 내가 가져야 되는데 저 꾀보 오디세이가 가져가는 데 대해서 불만을 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디세이는 복수를 하려고 합니다. 복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아테나 여신이 아이아스를 아이아스에게 광기를 보내서 그래서 이제 미치게 만드는 것이죠. 정신이 약간 그래서 아이아스가 이제 그 적들을 죽이는 이제 이렇게 무자비하게 적들을 죽인다고 죽였는데 이 광기에 빠져서 결국 자기가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죽은 것들은 적들이 아니라 이 가축들이었습니다. 이게 이 아이아스의 모습입니다. 아이아스가 이런 가축들이나 죽였을 뿐이지 적들은 죽이지 못하고 왜냐하면 아테네가 보낸 이런 광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아이아스는 여기에서 정체성의 위기에 시달립니다. 자기가 이 아킬레우스 다음으로 가는 최고의 영웅인데 미쳐서 이렇게 적들을 죽이려고 했는데 그 가축들이나 죽이고 이렇게 했다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이아스는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합니다. 하나는 트로이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죽이고 무공을 다시 세워서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는 방법.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아가멤논을 기쁘게 해서 다시 그 갑옷도 자기가 차지하는 이런 방법. 그다음 또 하나는 자기가 지금 아무런 업적도 세우지 못하고 적들을 죽이러 가서 이렇게 막 죽였는데 가축들이나 죽여놓고 해서 창피하고 수치스럽고 그래서 그냥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릴까 하는. 근데 그렇게 되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너무나 실망하게 될 거고 그래서 이제 진퇴양난에 빠집니다. 이것도 이제 적들을 죽이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되고 또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도 여의치 않고 그래서 결국 이 아이아스는 자살하죠. 이 칼을 놓고 거기에 이제 뛰어들어서 자살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아이아스는 왜 자살을 하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좋습니다. 아이아스가 자살을 하는 이유는
자기 명예를 실추된 최고의 그 아킬레우스 다음으로 최고의 그 장군으로서의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자살을 합니다. 아이아스의 명예가 실추된 이유는 물론 이제 그 이 아가멤논으로 대표되는 그런 이제 당시 그리스 연합군대의 제 강의가 역시 재미가 없어요. 또 주무시고 계시군요. 이 아이아스의 명예가 왜 실추되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면 이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아이아스가 명예가 실추된 이유는 그 그리스 원정 사령부의 최고 인물이 이제 아가멤논인데 그 아가멤논이 결정한 그 결정, 이 갑옷은 오디세이가 차지해야 된다라는 이 결정을 자기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온갖 그 뭐 사람 적을 죽인다고 죽였는데 그만 광기에 빠져서 짐승들이나 죽이게 되고 또 적을 죽이러 갈까 아니면 자살할까 뭐 고향으로 돌아갈까 이걸 막 망설이게 되고 이런 자신의 이런 수치스러움 네 그리고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된 그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 공동체의 가치 공동체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어떤 개인과 이 공동체의 관계에서 그 개인의 개인이 여겨야 될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 그 공동체가 정해준 공동체가 제시한 이런 가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개인의 그런 그 최고의 이런 그 이 명예 실현하는 이런 방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이디푸스와 돈키호테의 관계를 보면은 역시 두 명 다 그 사회 모범적인데 그 대표적인 이런 개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좀 다르다는 것이죠. 오이디푸스는 공동체의 선을 위해서 이제 그 스스로 자기 때문에 테베의 그 사회가 신들의 노여움을 타게 되고 자기가 아버지를 죽이고 엄마랑 결혼했다라는 폐임은 이것 때문에 신들이 분노를 풀지 못했고 그래서 테베에 계속해서 가뭄이 들고 전염병이 돌고 한다라는 이런 것을 깨닫게 되고 결국은 자기가 스스로 왕권을 포기하고 실명하고 눈을 찔러서 자기가 육신의 눈으로는 세상을 보지 못했다 해서 실명하고 이제 떠도는 것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작품 마지막 부분에 그 오이디푸스의 그런 심리 상태 묘사를 보면은 오이디푸스는 그렇게 그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내면의 안정감을 찾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떤 개인의 그런 어떤 그 이 개인 자기가 추구하는 이런 가치와 공동체가 추구하는 가치가 정확하게 일치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그 돈키호테는 좀 다릅니다. 돈키호테는 늘 그 이 돈키호테가 바라보는 세계와 마을 사람들이 바라보는 세계는 완전히 다릅니다. 즉 선과 악에 대한 판단, 그 다음에 미와 추에 대한 판단들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돈키호테는 그 기사도가 불가능해진 이런 근대 사회, 아까 우리가 전에 중세를 보면서 기사도는 이제 중세 후기에 들어서면서 기사 계급이 몰락하게 되고 이제 그러면서 기사도라는 것이 사라진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 시기가 13세기 중세 후기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그 성과 그 다음에 미와 추를 바라보는 이제 이런 그 눈이 돈키호테와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의 그런 시선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예를 들면 돌시네아라는 그러니까 돈키호테는 자기가 이제 기사도가 불가능해진 이 시대에 기사도를 실현하려는 그러니까 기사도 자체는 어떤 그 진정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약자에 대한 보호랄지 사랑이랄지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진정한 가치가 되는 건데 그가 그 주변 사람들, 마을 사람들, 공동체와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은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둘시네아라는 이제 그 자기가 기사도를 실현을 해서
그 기사들이 그렇듯이 그 자기가 세운 무공을 자기가 이상적으로 이어지는 어떤 여인, 대개는 영주의 부인입니다. 영주의 부인에게 바치면서 영주에 대한 충성을 다하는 이런 형식으로 중세의 연애시가 쓰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작품에서 동키호테에서 동키호테가 쓰여진 그 시기가 1600년입니다. 그 작품에서 그 동키호테는 자기가 무공을 바칠 그런 인물이 둘시네아라는 여자인데, 둘시네아는 자기가 보기에는 더없이 그 고귀한 그런 그 이상적인 그런 인물인데, 실제로 이 사람은 그 둘시네아는 그 농부의 딸로 그런 그 동네 이런 세탁소나 이런 데서 그냥 허드렛 일이라도 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실제 그 작품에서 둘시네아에 대한 묘사를 보면 그렇게 그 이상적이지 않은 아주 그 시골에서 볼 수 있는 시골 그 아남네의 그런 전형으로 묘사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 평범한 시골의 어떤 여성을 그 하나의 그 인물을 마을 사람들은 그렇게 보고 있고, 동키호테는 이제 아주 이상적인 인물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그 또 그 선과 악에 대한 이런 판단도 마을 사람들이 하는 거하고 동키호테가 하는 것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동키호테는 술집에 그 가죽으로 만든 이런 통 속에 포도주가 가득 담겨 있는 큰 통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악의 무리들이라고 거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물리쳐야 되겠다 하고 그 가죽 포대와 맞서서 싸우는데, 그것은 실제로 술집에 있는 그 포도주가 가득 담겨 있는 이런 가죽 포대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도덕적인 판단, 선과 악, 그리고 또 동키호테가 풍차를 향해서 돌격하다가 쓰러지고 마는, 동키호테는 저 풍차야말로 아주 악의 소굴이고 그래서 저걸 물리쳐야 한다라고 판단을 하지만, 실제로 그 마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것은 풍차일 뿐이고, 이런 식으로 선과 악이나 미와 추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그 공동체의 관점과 개인의 관점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이 동키호테 1600년에 쓰여진 이런 작품에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주인공도 동키호테도 문제적인 주인공이 된 것이죠. 프로블레마틱 이런 표현입니다. 여기서 문제적이다라는 말은 뭔가 좀 이상한 녀석이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문제적인 사회에서 동키호테가 보기에는 내가 그 이상적으로 여기는 둘시네아를 어떻게 저 마을 사람들은 뭐 시골의 어떤 평범한 처녀로 보느냐, 이건 이제 동키호테가 보기에는 그 마을 세계가 공동체가 문제적인 사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동키호테는 진정한 가치, 기사도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막 그 풍차와 싸우는 거랄지 이런 것들을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는 문제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적이라는 말을 루시 앤 골드만이 세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과 공동체가 아주 심각한 대립관계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이제 이런 맥락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르네상스의 시기에 접어들면 이제 이렇게 개인의 개인이라는 존재가 확고하게 자리 잡게 되고, 그래서 예술에서도 상당한 변화를 동반하는데,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는 이제 작가의 개성이 중요시되는 이런 시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저 고대에서 예술이라는 것은 테크닉 같은 이런 것이다, 어떤 작업 지침에 따라서 만드는 것이지, 그 예술가가 아주 독창적인 어떤 뭘, 예술가의 개성이 발휘된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들이 쭉 이어져 내려오다가, 그러한 생각이 완전히 파괴된 것은 1800년 무렵에 들어와서 이제 완전히 파괴되는데, 그 파괴된 징후가 나타나는 이 시기가 르네상스 시기입니다. 이제 그때 네오나르도 다빈치랄지 뭐 이런 미켈란젤로랄지 이런 그 인물들이, 물론 이제 그 이전에 우리가 전에 봤던 보티첼리랄지 이런 화가, 그다음에 어떤 작가의 이런 개성이 중요시되는,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은 이런 어떤 그 개인의 이런 개인을 바라보는 이런 관점들의 변화하고도 관련이 있고, 또 예술 사회학의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시기에 이제 들어와서 시장의
돌아오나요? 시장에 이런 큰 손이 시민 계층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예술의 존재 방식이 왕이나 귀족이 주문을 해서 예술을 생산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돈 많은 귀족들이 우리 할아버지의 그 일대기를 좀 그림으로 그려줘. 이 약식안에 그 말씀드렸던 그 메디치 가문의 집안에 장식할 수 있는 이런 용도로 어떤 그림을 그려달라 해서 보티첼리가 어떤 그림을 그렸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용도로 예술가들이 존재했기 때문에 예술가들은 왕과 귀족에 주로 의존을 하게 됐는데, 이제 이 시기에 접어들면 시민계층들이, 돈 많은 시민계층들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이 사람들이 예술시장의 큰 손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남들과 좀 다른 작품들을 구입하고 싶어하고, 그래서 이제 시민계층들이 완전히 이제 역사의 전면에 등장했던 1800년대 되면 예술에서 최고의 가치는 이제 독창성, 어떤 창조성, 창작, 어떤 상상을 통해서 만든 이런 작품들이라는 이런 생각들이 허가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예술에서 이제 비로소 개인이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개인이. 그래서 어떤 예술에서, 그전에는 예술에서 예수가 자신을 소재로 다루는 이런 작품들은 등장하지 않았는데, 이때 비로소 이제 예술가가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작품에 그리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는 이제 원래 리나시타, 이탈리아어로 아니면 리나시멘토라는 이런 단어에서, 그때 이제 리 이게 이제 다시 이런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제 나시타 이런 것들이 탄생 이런 뜻인데, 그래서 재탄생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다시 탄생한 거냐면 예술이 다시 탄생한 겁니다. 그 예술은 고대의 예술이 다시 탄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세는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인간의 감정에 대한 이런 표현을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술이 그렇게 활발하게 창작되지 않다가, 고대의 그런 그 문화적인 이런 가치들이 다시 탄생하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대 부분을 해보면 되게 이제 14세기, 되게 이제 우리가 전에 1300년 무렵에 그런 중세한 다른 시대 이런 작품들이 쓰여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그다음 15세기, 16세기, 그래서 르네상스는 이제 중세 후기의 고등 양식에서 시작해서 바로크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근대로 이제 이어지는 그런 근세의 중심적인 이런 가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그냥 그 참고로 한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금 두 번을 불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 개인의 탄생과 이 르네상스의 관계를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르네상스를 특징짓는 가장 그 핵심적인 개념 하나를 들어보라 한다면 경험이라는 개념을 들 수 있습니다. 경험. 그 경험은 엠피리라고 얘기하는데, 엠피리. 이 세계를 인간이 자신의 눈을 통해서 직접 보려고 하는 것이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대나 중세와는 다른 시기에, 중세에서는 성경의 그런 신학의 눈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보려고 했던 것이 중세의 이런 시각이었습니다. 중세의 이 세계관이었죠.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들어서면 그런 식의 어떤 외적인 어떤 요소 없이 그냥 그 자신의 인간의 눈을 통해서 직접 세계를 바라보겠다라는 이런 이제 맥락들이 나타나는데, 예를 들면 네, 이런 그림이, 이런 그 스케치가 있습니다. 이 스케치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이때 인간이 그 아이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이런 걸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흙으로 자신의 형상을 본따서 인간을 만드시고 거기에 이제 숨을 불어서 그 정신이 만들어진 것으로 영혼이 만들어진 것으로 그래서 인간이 정신과 육체를 갖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성경을 통해서 성경에서 쭉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시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그게 아닌 것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 산모의 뱃속을 직접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산모의 그 시신 30여 구를 직접 해부를 해가지고 그 여자의 이 그 뱃속에 있는 아이의 모습을 이렇게 해부를 해서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이 어떤 이 세계를 체험하는 방식이 얼마나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런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험이라는 이런 개념, NP. 그래서 이제 그 혹시 그 이 장미의 이름이라는 거기 이 작품에 이제 그 수사 윌리엄 신부가 등장하는데 윌리엄 신부의 그 이제 되게 이제 문학 작품에는 그 사람의 어떤 성격 같은 걸 묘사하기 위해서 독특한 소도구들을 이렇게 갖추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윌리엄 신부는 눈에 안경을 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경이 의미하는 것 이것이 이제 직접적인 경험이죠. 이 세계를 더 우리의 인간의 눈으로도 이 세계를 볼 수 있는데 더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안경을 끼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을 더 정밀하게 보기 위해서 망원경이 만들어진 것이고 근대에서는 그리고 또 그것보다 더 미세한 세계를 보기 위해서 현미경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는 그런 식의 어떤 시각의 역사입니다. 시각의 역사. 그래서 근대의 발전 과정은 그렇게 인간이 이 세계를 얼마나 더 정밀하게 볼 수 있는지 그것의 역사라고 봐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 이제 그 기본적인 원리는 그러니까 그 개인 어떤 완벽한 존재로서의 개인이 보는 이런 그 세계 여기에서 이제 원근법이 만들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미켈란젤로가 그린 이 그 다윗상입니다. 이 그 조각이 만들어진 게 1501년에서 1504년인데요. 벌써 이제 이런 다윗상 이런 것들을 봐도 시대가 변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세에서는 인간의 그 벗은 몸 이런 것들을 소재로 삼지 못했다고 했는데 이 인물은 지금 완전히 그 벗은 몸을 드러내고 있고 고대의 그 조각들과 유사한 이런 형태 인간의 그 모습을 비례와 균형을 갖추어서 이렇게 아주 그 실제 인간보다도 훨씬 더 이상적으로 이렇게 인간을 이렇게 이상화시켜서 그리고 있죠. 그리고 이제 소재가 그 겉으로 보면 다윗이고 다윗은 그 구약에 그리고 유대교에서도 그 여러 그 열왕기에 등장하는 그런 여러 옛날 이스라엘의 유대 국가의 왕들 가운데 한 명이어서 종교적인 소재를 취하고 있는 듯이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여기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면서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제압했다 해서 여기 이 오른손에는 돌팔매를 들고 있어서 아 이거 뭐 중세의 종교적인 이런 소재를 다루고 있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재미있는 게 여기 왼손에 왼손이죠. 왼손에 들고 있는 거 이거 뭡니까? 이거는 네? 새요? 새가 왜 갑자기 등장하죠? 이거는요 화살입니다. 활, 활통. 네. 활통은 왜 여기서 나오겠습니까? 활의 명수가 아폴로죠. 아폴로. 그러니까 다윗의 모습을 그리면서 아폴로의 모습을 섞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고대적인 이런 고대 중세의 가치에서 봤을 때 이 아폴로 같은 인물은 아까 우리가 전에 봤던 단테의 신곡에서 저 지옥에 갇혀있던 인물인데 그런 인물들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이런 것들은 그 르네상스의 이런 그 분위기를 들어 본격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리고 또 이런 그림으로 이런 그림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이 그림을 그렸던 것은 1485년에서 1490년 이 무렵입니다. 비트루비우스. 비트루비우스가 생각했던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그린 겁니다. 핵심은 이 백곡을 중심으로 해서 인간이 고대 이제 로마의 비트루비우스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백곡을 중심으로 해서 두 다리와 이 양팔을 벌리면 이 완전한 원이 된다. 아주 원이라는 것은 고대의 조형 원리로서는 최고로 그 조화와 균형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이 원입니다. 그래서 고대에서는 인간이 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라는 이제 이런 그 하나의 논리로 이런 인간의 모습이야말로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이 팔을 벌리고 다리를 벌리면 이렇게 완벽하게 원이 된다라는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는데 이런 그 고대 비트루비우스가 생각했던 인간의 이런 모습, 휴머니즘이죠. 인간의 이런 모습을 바로 이 1500년 이 시기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중세적인 그런 그 신중심적인 이런 가치관과는 어떤 더 이상 신학의 틀을 가지고 이 세계를 보겠다라는 이런 그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고 인간이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이 세계를 보겠다라는 이제 이런 생각들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가 하겠습니다.